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소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국회 및 현안 논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 가까운 1,470만으로 득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위한 우리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가 야당으로서 국가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서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처절한 성찰과 치열한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각오로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제 후보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부로 내가 먼저 성찰하고 혁신의 길로 나가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이 우리 127명 의원들 모두가 다 느껴야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혁신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의 존재가 참으로 비틀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이제 일주일 딱 남은 대책에 대해서 박기춘 원내수석 대표가 보고를 할 것입니다만 예산과 법안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하고 내년 1월에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국회가 아마 소집될 겁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법이 제정돼서 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면은 그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재청을 해서 우리는 아마 2월 달에 청문회 해야 될 겁니다. 또 1월 달에 헌법재판소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1, 2, 3월 굉장히 그 소용돌이치는 그런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물러가지만 저도 의정활동을 철저히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